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세상 곁눈질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에 일한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었고 주의 종들이 목회를 훌륭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교회는 없어서는 아니 될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으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한 해를 다시 돌아보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우리 화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러한 분들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겪지 못하는 어림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한 질병, 가정에 닥쳐오는 쉴 사이 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환난, 시험, 시련,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힘껏 주어진 내 여건 속에서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무응답이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도 하나님은 덜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때때로 기도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회의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지 몰라. 이런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하면서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내가 주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더 많이 주님 일을 할 텐데 그리고 건강을 주신다면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을 텐데 몸이 아파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무응답이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린 이 현실 앞에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믿음에 약한 분들은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런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한 사람을 먼저 예수님 앞에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내가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이 길을 미리 와서 준비한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때가 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400년 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와서 그의 모습이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입고 있는 옷이 낙타 털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으며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석청이란 말은 바위에서 나오는 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늘에서 미리 지명하시고 내려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순교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천사가 엘리사벳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나가고 있습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엘리사벳은 그 남편 사가랴,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이 사실은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온 이 천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에 천사가 먼저 와서 전해주는 말은 하늘에서 이름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잉태하리니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어서 내려버린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하기도 전에 먼저 이름부터 지어준 그 이름 요한. 성경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천사는 다음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면서 전해주는 계속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이 사람은 주 앞에 큰 자이며 하늘에서 큰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 앞에 큰 자이며 두 번째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술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느냐? 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은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시린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속해 살지만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천국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시린은 술을 입에 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포도씨까지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보낼 때에 그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배에서 잉태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잉태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어머니 몸에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간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엘리사벳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엘리사벳 몸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경 강좌입니다. 기뻐 뛰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 뛰고 있습니다. 서로 어머니 배 안에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마리아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장성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정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엘리야냐? 너 누구냐?
계속해서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자신은 이름이 있습니다. 나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소리다. 소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순간 들려오고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로만 남기를 원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증언자요 증인이었습니다. 소리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을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고백합니다. 저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 세례 요한은 늘 그렇게 사모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 입을 통해서 다음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이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런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저분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시대에 민족을 통치하던 헤롯이라는 왕이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순교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사형 집행 날짜는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모르는 초조한 시간이 1분 1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실 수 있는데 주님은 전혀 무응답입니다.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하십니다. 전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보내셨고 천사가 와서 미리 그가 잉태되기 전에 먼저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그가 계속해서 예수만 증언하던 사람이 자신이 붙잡혔을 때에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렇다면 내가 이 어려운 죽음 앞에 지금 이제 순교의 길을 가는데 나를 건져주실 수 있을 텐데 한마디 위로의 말씀도 해주실 수 있을 텐데 자신을 전혀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묻는 그 말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내가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질문이냐면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 앞에 전혀 모른 척 하시는 무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마음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신가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을 내 환경을 돌아봤더니 사방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시련들, 고난의 가시가 칼이 나를 겨누고 있습니다. 자칫 찔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무응답이십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 내게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전혀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조차도 하나님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그분이 계시지 않는가 봐. 이런 회의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계속될 때에 우린 점점 믿음이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을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10절에 그는 목이 비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던 분이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에게 세례 요한이 듣지 않는 데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느니라. 하나님 빌어서 이 칭찬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혀 칭찬하지 않던 분이 세례 요한을 처음 한번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이 세례 요한처럼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이었고 증언자였으며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보았더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에 왕들이 앉는 보좌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이 앉는 보좌는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좌는 이 왕이 앉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증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사람들, 바로 세례요한이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증인이었고 그런 목베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 사람들.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도 다 우상들입니다. 오직 이 땅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결론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이 다윗 어떤 사람인가요? BC 1040년에 이 사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BC 1025년 15살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방적으로 목동 다윗을 왕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년 동안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민족은 국기가 다윗의 배후를 상징하는,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3천년 전의 사람, 이 다윗을 그렇게 자신들은 자랑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만 살지는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환난과 계속되는 사람에게 쫓기면서 사울왕이 혈안이 되어서 이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영양실조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이 사람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러한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 놓여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가 아닌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내용 가운데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습니다. 밤에도 잠잠하지 않사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는 아는 것은 목동일밖에 모릅니다. 왕으로 세우시려면 세상 물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무려 15년 동안 그는 쫓겨다니면서 정치가 무엇인지도 배웠고 세상 물정과 민심을 다 살피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그런 성군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따라서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그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의 고삐를 더 조여서 더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저 천국 갔을 때 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위에 와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태어나서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면서 걸어가려면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정상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옷을 전부 다 발가벗기시고 채찍으로 사정없이 치시고 주먹으로 치시고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하실 때 하나님 본체 되신 그분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일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따라하지 마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자리에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 크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